글쎄 이게 왜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어떤 연극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일단 공포증이 없어져. 연기에 대한 공포증. 연기, 예. 그리고 뭔가 노련해지는 네. 느낌? 뭐 계속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그래 내가 그냥 놀면 뭐하니지. 네. 놀면 뭐하니 공부라도 예. 해야지. 근데 네. 저도 연극을 해봤지만 매번 라이브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힘들 네. 그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끌려가서 하는데 네. 정말 가기도 싫고 하기도 너무 싫었어. 그런데 딱 가서 분장하고 네. 그리고 이제 딱 무대 앞에 서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작하는 음악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네. 사람이 이렇게 딱 업이 되면서 막 네. 그전까지 막 이랬던 사람이 네. 무대에 딱 무대. 들었으면서부터 어디서 기운이 나는지 1시간 40분을 막 미친 듯이 하고 나오는데 마지막 커튼콜 하는 데는 네. 내가 다음에 또 해야지 그런 그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대 네. 체질이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근데 연극은 드라마와 달리 좀 다른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연극할 적에는 진짜 바로바로 네. 어떤 사람이 졸고 있으면 어머 내가 연기를 잘 못하나 그러고 어떤 사람이 막 슬프게 울어주고 막 웃어주고 그러면은 막 신이 나는 거야. 반응이 그러니까 반응이 제깍제깍 오니까 그 느낌을 막 느끼고 싶 계속 느끼고 싶어. 연극. 아, 그런 맛이 있구나. 네, 노래하시는 예. 분들도 그렇잖아요. 예, 예, 녹음하는 예. 거 하고 라이브랑 네. 다르죠. 그럼요. 네. 예, 라이브. 바로 그거예요. 네네. 아 그리고 또 요즘에 연극을 하시는데 쉬지 않고 100분 동안 연극을 하신대요. 체력은 괜찮으세요? 예. 아니 저보다도 뭐 더 하신 뭐 이수전 선생님도 계시고 뭐 저랑 같이 하시는 장영 선생님도 저보다 다 연세가 있었으니까 제가 거기 가면 청춘이에요. 그래서 막내급이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감히 뭐 체력이 딸려가지고 못하겠어요 이런 말은 못하고. 근데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죠 사실은.